이사온 지는 한 2개월 정도 넘었지만 룸투어는 처음 공개. 지금 제 집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좁아요. 정말 좁아요. 지금 그래도 정리를 해놔서 이 정도지 평소에 자취생들 빨래 때 무조건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 차지하고 우선 차근차근히 설명해줄게요. 지금 이 중문을 열면 여기에 간접 조명은 저절로 자동으로 뜨고요. 이게 되게 예민해서 조금만 닫아도 한 이 정도만 닫혀 있는데도 꺼져 있다가 여기만 화장실만 가도 바로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닫고 생활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커튼 저기 공간 가리 커튼 미리 사놨고 신발장은 넓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신발도 다 갖고 온 게 아니고 잠깐만 있다가 할 거라 이 정도만 쌓여져 있지만 이 정도. 그리고 옆에 돌면 바로 주방이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딱 주방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까 전에 제가 주전자가 없어가지고 물도 냄비에다 끓여 먹고 있는데 따뜻한 물을 여기는 인덕션이에요. 지금 딱 하면 딱 전기 차단. 이전에 썼던 그 양키 캔들을 거의 다 써가지고 계속 물만 남고 향기가 안 나길래 지금 일반 쓰레기 버리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모아놨고요. 지금 이 캔들도 다 쓰고 가려고 웬만하면 다 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은 안 사올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라면 끓여 먹은 거. 어제 처음으로 한 2개월 반 만에 어제 처음으로 인덕션을 켜본 거예요. 제가 여기가 수납 공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집이 수납 공간 때문에 들어온 건데 수납 공간이 아쉽단 말이야. 이 드럼 세탁기 처음으로 그래도 항상 다용도실이 있어서 방 안에 있어 본 적은 없는데 세탁기가 안에 있어서 소음은 뭐 은근히 있고요. 놓을 데가 없단 말이지. 계속 맨날 맨날 이렇게 옮기고요. 싱크대 수납은 또 이제 이렇게 딱 두 군데 위에 아래 여기도 하나만 이렇게 있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뭉탱이로 넣어놨습니다. 그냥 세제들만 주로 넣어놓고 화장지 꺼냈다 뺐다 하고 있어요. 주방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레인지 옵션에 있고 여기는 아마 밥솥이나 이런 거 놓으라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정말 안 쓰더라고요. 이런 그냥 잡다한 것들은 이전에 쓰던 집에서 갖고 온 서랍이고요. 여기도 짜잔 딱 이렇게 얼마 안 하는 냄비와 그릇들 그리고 제가 밥을 보통 오뚜기 밥으로 먹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들도 다 여기에 그냥 몰아져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열려요. 근데 여기는 또 비어놨어. 아이고 이렇게 그냥 이거 러그조차도 방에 깔기가 너무 좁더라고요. 이 정도 넣어놨는데 여기는 안 쓰는 거 넣어놓으면 되잖아. 근데 또 안 쓰는 거라고 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거의 주부 공간으로 두고 있고 냉장고는 없어. 없어. 예전에는 맥주만 딱 있었는데 맥주도 없죠 요즘에는. 화장실 공간은 짜잔. 저 위에를 정말 활용 못하고 있죠. 여기가 좀 어두워서 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단 화장실에서도 보여드릴 거지만 화장실에는 간접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불이 좀 있었으면 화장하기에 좋지 않을까. 화장할 때 너무 어두워. 침실 공간이겠죠 여기는. 사실 이 중문이 저는 필요가 없는데 원룸 사시는 분들은 좀 공간 배치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저 이거 처음 받아봤어요. 이게 차라리 없었으면 침대도 좀 세로로 놓거나 공간을 좀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TV를 잘 안 보긴 하지만 여기에 누워서 TV를 볼 때도 조금 이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침대까지는 옵션이었고 제가 그래도 이전에 살던 집이랑 좀 이런 포인트 되는 색깔들이 네이비로 된 색깔들이
똑같아서 별 많이 사진 않았어요. 이불도 원래 네이비 색이었고 해서 네이비 그레이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좋아하는 보이는데 침대는 나는 간접조명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잘 이거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차라리 캔들 켜놓지 잘 안 쓰게 되고 지금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저기가 광안리예요. 광안대교가 이렇게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나름 광안 옆으로 꺾었을 때 광안대교고요 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여기 주변을 살게 되니까 좋기는 하고요.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수납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옷장이거든요. 안 열립니다. 그냥 이렇게 구조가 된 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고정도 안 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하고 있고요. 이 집에 들어올 때 새로 산 이 탁자. 반타운 탁자. 정말 방이 좁은데 저는 책상은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업무를 보기도 하고 제가 혼자 사부작사부작 공부하는 것도 많아서 책상은 꼭 필요해서 이 반타원 테이블을 친구들한테 선물로 생일 선물로 받았고 이 의자랑만 따로 사서 여기 이렇게 사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보여드림. 화장실은 또 쓸데없이 넓다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이 화장실을 좀 이렇게 줄이고 방이 좀 넓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명, 간접조명도 이렇게 달려있는 곳이고 그래도 화장실은 깨끗하고 넓어요. 집이 좁아서 벌써 소개가 끝났고 조명도 나쁘진 않아요. 하나 그리고 저기 침실 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간접조명. 주말에 자주 나가 놀려고 광안리 근처로 오기는 했는데 이제 일이 너무 빡세니까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고요. 또 브런치 카페에 매일 가기에는 또 가격도 부담스럽고 6개월 부산 살게 하고 있는 직장인의 룸투어 끝났습니다. 안녕. 짜잔. 비가 오후에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부산에서 보는 광안리 뷰 맞죠?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옥상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부산 불꽃축제를 보고 싶었는데 가서 일을 했다는 점 보면은 모래도 보이고 광안대교가 조금 보이네요.